헌정사상 이렇게 무도한 정치 검찰들을 앞세운 보복 수사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다수야당의 파괴와 전 정부 지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검찰권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사단의 충성스러운 정치 검사들은 헌정사에 없는 제1야당 대표의 두 번 소환도 모자라서 또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환 요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소환한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더 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에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이번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위법 정황과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 언제 조사할 것인지 윤석열 검찰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거나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만합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는 생생히 기록될 것이고 그 대가도 반드시 치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즉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작년 7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사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여당은 고의로 검찰 정상화 입법을 지연시켜 정치검사들의 야당과 전정부 탄압에 몰두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정치 검사의 합작품입니다. 더 이상 여당이 검찰 정상화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회의 의결로 사개특위의 기한이 연장된 만큼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공정성을 잃고 정권의 정치적 도구를 자처하고 있는 정치 검사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신여로 전락하면 그 피해는 민주주의의 파괴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사유화를 분쇄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완성해 가겠습니다.